안녕하세요. 슬라임 TV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1월 31일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지금 법화경 독송 21일차 중 오늘이 19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제4권 목요일 독송 기도는 모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인 기품, 법상품, 견부탑품, 재발달자품, 건지품 이렇게 독송을 할 예정이고요. 예, 247페이지부터 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권 묘범연화경 제8 500제자 수기품 1장 화근기도 깨달아 수기를 받다. 네,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불은암이 달한 이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금기 따라 설법하심을 듣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 주심을 들었으며 또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 또한 여러 부처님에게 자제한 큰 신성령이 있음을 듣고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어 마음이 청정하여 뜰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조는 매우 거룩하시어 어떤 일이라도 능히 해결해 주시며 세상에서 극히 드문 분이시다. 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을 따라 방편과 직연으로서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을 여기저기 집착과 얽매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니 우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할 수가 없구나. 오직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본래의 원을 아시리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불운함인 다라니 자를 보느냐. 나는 항상 법을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제일이라 칭찬했으며 또 가지가지 그의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그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펴며 사모대중에게 모이고 가르쳐서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원만하게 해석하여 깨끗한 범행을 닦는 일을 이롭게 하므로 열애가 아니고는 그 언론의 변제를 당할 리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부르나가 나의 법만을 옹호하고 도와서 널리 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과거에 90억의 많은 부처님이 계신 데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폈으며 그때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이었느니라. 또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안 법에도 밝게 통달하여 네 가지 막힘없는 지혜를 얻고 항상 잘 살피어 맑고 깨끗하게 법을 설함으로 의심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력을 다 갖추어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았으므로 그 부처님의 세상 사람들은 이는 참다운 성문이다 하였느니라. 이 성문 불운하는 이런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또 아승지의 무량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였으니 부처님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려고 항상 불사를 하며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비구두라, 불운하는 과거 일곱 부처님이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제일이었으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현겁 중 앞으로 올 여러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제일이로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펴며 또 미래에도 한량없고 가해없는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펴며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는 부처님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도를 점점 갖추리라. 그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을 지난 뒤에 이 땅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흔들이니 그 이름은 법령열의 응공정병주 명행주 삼서 세간의 부상사 도어장부 천인사 불세종이리라. 그 부처님께서 하나강의 모래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부처님 국토로 만드니 일곱 가지 보배로 땅이 되고 그 땅은 손바닥처럼 평범하여 산이나 계곡이나 언덕이 없으며 일곱 가지 보배로 된 집과 정자가 그 나라에 가득하며 많은 하늘 궁전이니 가까운 허공에 있어 하늘과 산을 서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나쁘고 악한 것도 없으며 여인도 없고 모든 중생이 다 자연이 피어날 것인 것을 온전히 없느니라. 또한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는 밝은 빛이 나고
머리가 생각이 견고하고 고스란히 정근하며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빛빛이며 32가지 아름다운 몸매로 자랑하느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음식을 먹으니 첫째는 부처님 법을 듣고 기쁘게 살아가는 음식이요 둘째는 선정에 드는 것을 기뻐하여 몸과 마음을 빌러 지혜를 얻는 음식이니라. 한량 없는 아승지 1,000,000원 나열타의 보살들이 있어 그들도 큰 신통을 얻고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교화하느니라. 성분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나 모두 6가지 신통과 3가지 밝음과 8가지 해탈을 얻어 부족하리라. 그 부처님의 나라는 위와 같이 무량한 공덕으로 자몽되고 성취되리니 법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니라. 또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없는 아승지 법이여 법이 오래오래 머문 것이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그 나라에 가득하게 칠보탑을 세우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그 뜻을 다시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자 개송으로 읊으시다. 여러 모든 비구들아 자세하게 잘 들으라. 불자들이 행하는 도 그 방편을 잘 되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도다. 작은 법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큰 지혜가 두려울세 이런 줄을 미리 아는 여러 모든 보살들은 성문이나 연각되어 한량 없는 방편으로 여러 중생 교화할 때 제 스스로 진실한 성문이라 말을 하고 부처님의 크신도는 매우 깊고 멀다 하며 무량 중생 제도하고 모두 다를 성취시켜 작은 법을 즐기느니 미래 부처 이르도록 안으로는 보살행을 감추어주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성문이라 나타내어 행세하네. 작은 것을 희망하고 나고 죽음 얽혔어도 실제로는 불국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듯 중생에게 삼독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삿된 소견 모양들을 드러내어 나타내니 나의 제자 이와 같이 방편으로 중생제도 가지가지 나타내니 그 모두가 하연인 것. 만일 이만 하게 되면 중생들은 그 말 듣고 마음마다 의욕품을 믿을 리가 있을소가. 여기 있는 부르나는 옛날 천억 부처 성경 부지런히 돌을 닦아 부처님 법 잘 지키고 받들어는 널리 펴며 높은 지혜 구하려고 여러 부처 계신 데서 상초제자 되었으며 많이 듣고 지혜로워 설법함에 두려움 없어 중생들은 설법 듣고 듣는 대로 기뻐하며 피곤함도 모르면서 부처님 일 잘 도우니 이미 큰 신통 없고 걸림 없는 지혜 같죠. 여러 중생 근기 알아 청정한 법 설하였네. 이와 같은 깊은 뜻을 막힘없이 설하여서 천억 중생 가르쳐서 대세법을 머물게 하니 부처님의 모든 국토 저절로 깨끗해지며 미래 오실 많은 부처 친히 뵙고 받들면서 바른 법을 보호하고 중생에게 널리 펴니 부처님의 모든 국토 저절로 깨끗해지네. 항상 모든 방편으로 설법함에 두려움 없고 많은 중생 제도하며 모든 지혜 성취시켜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의 법을 지키리라. 보는 세상 승부라는 그 이름이 법명이요 나라 이름 선정이니 칠보로서 자범되고 법의 이름 보명이며 보살대중 많고 많아 한량부 무량보살 모두 다들 신통 없고 위덕의 힘 부족하니 나라 안에 가득하며 삼명과 파레탈과 사문의지 얻어가진 성문들도 많고 많아 이들 모두 스님들이 그 세계의 여러 종세의 공룡이 끊어지고 변화하여 태어나며 장원 한상과 갖추고 법기 삼열 음식 삼고 잣된 생각 다시 없어 여인마저 없으리니 악한 길이 있을수가. 지금 여기 부르나는 공덕원만 얻어와서 깨끗한 땅 국토 얻어 어진 성인 마늘이니 한량 없는 이런 일을 내가 이제 말하노라. 이때 천입의 아라한으로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들은 일찍 전혀 없던 일을 보고 마음이 기쁘도다. 만일 스승께서 저 큰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수기도 주신다면 얼마나 또한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천입의 아라한들에게도 내 이제 차례대로 이어주었고 나를 깨달음의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인 부처님은 앞으로 62,000억을 그 이름은 보명열의 응공 전병지 명인도 선서 세간의 부선사 주호장부 천인상 불세종이라. 그 500 아라하니 모두 빗나가서 가여가서 낮에 가서 가루타이 우타이 아루루타이 이바다 건빈다 부보라 주타 사바타 등등 이어서 놓고 바를 깨달음을 얻어서 다같이 보명이라 이름하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교진현은 무량부처 친인들과 아승지껏 지낸 뒤에 무상정가 이루리라. 광경 항상 크게 놓고 여러 신통 부족하여 시방세계 이름나서 일체 모두 공경하니 위험된도 서방 그 이름이 분명이라. 그 나라는 성정하고 부살들은 동행하다. 미묘하고 아름다운 국악에 올라가서 시방세계 여러 번이면서 보는 적에 가장 좋은 공명들을 부처님께 올리어서 그 공명을 끝마치니 기쁜 마음 가득하고 잠깐 사이 공부보니 신동하니 일어갔니
부처님의 그 수명을 길고 길어 6만겁에 정법 세상 머물기는 부처 수명 9절이고 상법 또한 정법 2배 이 세상에 머무리라. 부처님 법 사라지면 하늘 인간 되심일세 500기도 범행답다 차례차례 부처에 이뤄 그 일은 똑같아서 한가지로 분명이라. 차례대로 수비하니 내가 장차 열반한테 그 누구든 성불하여 세상 교화하는 것이 오늘날에 나와 나라 땅은 청정하며 부사성부 실통법과 정법상승 상법 머무른가. 많고 적은 수문들은 위에서랑 같으니라. 가서 봐. 네가 알지 500제자 아라한과 다른 성문 여러 대중 그 모두가 이와 같다. 여기 모든 이에게는 네가 전에 설법하라. 3장 500아라한들 기뻐하다. 이때 500아라한들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기뻐 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타오물을 뉘우치며 스스로 책망하며 바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이미 가장 거룩한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거든 이제 알고 보니 밝은 지혜 없는 무지한 자와 다를 바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조그마한 지혜로 만족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이때 주인이 친구를 갑자기 발청이로 집을 나가면서 값진 보배구슬을 그 옷속에 넣어주고 나간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깨어난 뒤에는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의복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버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려고 힘을 다하였으나 매우 어렵고 곤란하였으며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나이다. 먼 훗날 친구는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이 친구야 참으로 가련하구나. 어찌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이 모양 되었느냐. 내가 예전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대로 오육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값진 보배구슬을 너의 옷 속에 넣어두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으리라.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걱정하며 가난에 지쳐서 부차하게 살다니 매우 어리석고 불쌍하구나. 네가 이제라도 이 보배구슬을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바꾼다면 평생 동안 모든 것이 뜻과 같이 풍족하여 모자라니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로 계실 때 저희들을 교화하기 위하여서 모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셨으나 저희들은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이 아라한의 도움을 얻어 열반법을 성취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생겨난 바탕이 크지 못하여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여겨졌으나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서원은 오히려 잃지 않고 반전하였나이다.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다. 여러 비구들아 너희들이 얻은 것은 가장 거룩한 최후의 열반법이 아니리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너희들에게 부처님의 성분을 심게 하려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거든 너희들은 참으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구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참으로 부살로 숨겨진 없고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음을 알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마음이 매우 기쁘고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나이다. 이때 아야 교수녀들이 이 뜻을 다시 펴라고 대중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안온하신 음성으로 늘 깊으신 수기 주신 모든 듣고 마음이 더 귀중함을 얻었으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존하게 모든 허물 제 스스로 이웃중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무량함과 그 가운데 열반 조각 조금 없고 지혜없고 어리석어진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네. 비유하면 가난하니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사는 집은 이름 있는 큰 부자라 많은 음식 대접하고 밥도 먹으러 보배구슬 옷 속에다 넣어준 뒤 말도 없이 나갔으니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그 사람은 모르느니 잠이 깨어 일어나니 조금 있다 그 집 나와 이곳저곳 떠돌다가 멀리 타고 이르러서 밥을 먹고 옷을 구해 돈벌이에 얼맹이니 몸과 마음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에도 적게 얻어 만족하고 더 좋은 거 원치 않아 그 옷 속에 귀한 법에 있는 줄을 몰랐었네. 보배구슬 주던 친구 뒷날 다시 그와 만나 고생살이 책망하고 옥속 보배 알려주니 가난하니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네. 부자가 된 그 친구는 재산만큼 명예로 높고 우용락의 만족함을 마음대로 누렸네. 저희들도 이와 같아 세존께서 긴 세월을 중생 교화해주시고 크신 서원 심어주나 저희들은 무지하여 깨닫지도 못하면서 잘알지도 못하면서 열반 보배 가운데서 열반 조각 하나 없고 우리들도 깨달았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찾지 않네. 부처님이 저희들을 깨닫도록 하시는구나. 그건 멸도 아닙니다. 위가 없는 부처지에 그게 바로 진실하온 참멸도가 되느니라. 저희들은 부처님이 숙여주는 장엄한 일 차례차례 보고 듣고 몸과 마음 기뻐하네. 500제자 숙이 풀고.
30분 잠시 후에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